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 시켜주시고, 그리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시로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 실제 시험은 이 오른쪽에 강남 시험장 여기 주차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출발하면 핸들 돌리면 저절로 깜빡이 꺼져요. 그리고 우회전이라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지나서 우측 깜빡이 바로 켜져서 회전교차 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출발 신호는 저절로 꺼진다 그랬죠. 이제 회전하면 꺼지고 우회전 멘트가 나오면 여기 시험장 나오는 입구에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서 우회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 돌자마자 깜빡이 꺼질 거예요.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교차로 진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안전 확인하면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때는 다시 우측 깜빡이 켜주시고, 빠져나왔으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300m 앞에서 좌회전.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1차로에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바로 1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진로 변경 끝났으니까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좌회전 신호 줍니다. 좌회전입니다. 앞에서 멈추면 10초 이상 대기시 중립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립. 이때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감점입니다. 브레이크 떼지 마십시오. 자, 기어놓고 출발. 자,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자, 1차로 계속 가시면 되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네, 61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주의하십시오. 살짝 보이게 정지하십시오. 자, 멈추면 중립. 자, 지속도는 여기 초록불 들어오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km 구간이니까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오면 15초 중에서 5초만 40km 이상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60km만 안 넘게요. 자, 출발할 때는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항상 뒤늦게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앞차하고 멈출 때는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정지하시면 됩니다. 자, 초록불 바뀌었고요. 다시. 자,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40 이상, 60 안 넘게. 유지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신호등 주의하시고,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500m 앞에서 유턴.
300m 앞 U턴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죠.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유턴 깜빡이. 좌회전 슈터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유턴은 3차로, 4차로 들어가도 되는데 3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4차로가 가다 보면 이제 버스용 차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3차로로 진행하다가 도로 상황을 보고 진로 변경을 하든지 할게요. 자, 다시 들어왔죠. 핸들 다 돌리시고 엑셀 살짝 왼쪽 보면서 3차로 핸들 풀어주시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해진 위치는 없습니다. 랜덤 구역입니다. 자,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 오른쪽 횡단보 초록불이니까 아직은 신호 안 바뀌겠네요. 방 같은 이제 가면 실격이 되겠죠?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켤게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30m 왔죠? 진로 변경.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고 진로 변경 위치는 꼭 정해진 구간은 없습니다. 예, 정해진 구간 없으니까 점선에서만 안전하게 진로 변경 한번 하시면 됩니다. 유턴하고 나서 4차로로 쭉 와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예, 계속 직진이 되니까. 기어놓고 좌우 확인 출발.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자, 500m 우회전. 여기는 이제 버스용 도로이기 때문에 점선에서 진로 변경해야 됩니다. 여기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또 버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300m 전방에서 우회전.
부츠 깜빡이 켜고 150m 앞 오른쪽 끄고 젤러 변경. 자, 들어오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우회전 신호등 초록불이죠?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멈추면 중립 켜놓고 좌우 확인하고 한번 출발. 앞에 전방에 초록불이니까 일정지 의미 없어요. 자, 여기서 사람 있는지 잘 보시고. 자, 출발. 만약에 건너는 사람 있으면 정지하는 거 아시죠? 그냥 가시면 실격입니다. 자, 300m에서 회전교차를 해서 우측 방향. 자, 여기서는 우측 깜빡이 킬 필요 없고요. 좌측 깜빡이 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시험 전에. 자, 돌고 나서 좌측 깜빡이 킬 겁니다. 회전교차로 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돌자마자 핸들 풀리면 좌측 깜빡이 키고, 여기 횡단보 사람인지 잘 보시고요. 사람 있으면 가시면 실격이에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그리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서 또 깜빡이 켜야 되니까 껐다가 바로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피는시고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그다음에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